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11물입니다 네, 오늘도 생선들이 좀 제법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이 9척, 자망이 3척, 총 12척의 배가 2판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갈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안강망 전체적으로 갈치가 접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씩 보여드릴게요. 일찍 나오셨네요. 지금 보시는 갈치는 이제 소갈치, 또는 원갈치라고 불리는, 사이즈가 가장 큰 사이즈의 갈치고요. 그 다음 한띠 갈치입니다. 띠가 한 개 둘러져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띠가 두 개, 그리고 두 개 있는 거, 요거는 풀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또 병어와 적자가 소량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어가 그렇게 많았는데 병어 많이 줄었고, 지금은 오징어, 간재미 등 지금 여러가지 생선들이 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적자 조금 있고요. 황석어, 그리고 오징어, 통치, 간재미 보이고, 병어 조금 보이고요. 여기도 두띠갈치와 한띠, 그리고 원갈치 좀 있고, 전체적으로 뭐 두띠, 원갈치, 한띠갈치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서대, 꽃게, 삼치, 고거, 그리고 오징어, 간재미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밴댕이도 소량 나왔네요. 이제 밴댕이도 어제같이 이렇게 잡전용으로 이렇게 많이 내지 않고, 정품으로 저번처럼 이렇게 한 상자씩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진짜 병어는 갑자기 확 줄었어요, 물량이. 병어를 지금 찾으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지금 이제 또 갈치가 금어기가 끝났기 때문에 갈치를 많이 잡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아직 병어는 44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병어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덕자들은 이제 양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고, 그냥 일반 그 20미까지, 20미, 30미, 40미, 그리고 3단 병어, 자랭이 병어 이렇게 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덕자는 그리고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병어는 이쪽 배는 그래도 병을 좀 잡아 오셨네요. 여기도 뭐 물론 두띠갈치 그리고 원갈치가 많이 보이고요. 역시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갈치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배는 그래도 아직 잡전용 이렇게 밴댕이가 이렇게 다른 생선과 섞여 있는 잡전용 생선이 좀 있고요. 그래도 갈치가 훨씬 많죠. 갈치도 훨씬 많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그 금어기 때문에 갈치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갈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0미 병어, 30미 병어, 그리고 20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덕자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 이쪽도 자랭이 병어부터 그 사이즈 병어들까지, 그리고 갈치들 많이 있고요. 이제는 병어보다는 갈치가 더 많죠. 갈치가 더 많고, 여기 통치도 완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꽃게와 오징어, 황석어, 밴댕이, 간재미, 이렇게 새우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밴댕이, 오징어 보이고요. 병어, 황석어, 갈치, 민어도 큰 거 한 마리 보이네요. 네, 이제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징어 같은데요. 25미 이제 오징어 보이고요. 이쪽은 상대 위에 파라고 적혀 있죠. 파. 좀 색깔이 다르죠. 이제 조금 파지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등어 12마리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얼음 속에 파묻혀 있고요. 여기는 20미 오징어. 근데 파와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보시면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쪽도 자망배인데요. 자망배는 오늘 여전히 병어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서대와
잡어들 섞여 있는 잡어 상자 있고요. 서대도 좀 보이고 통치와 병어 이쪽도 병어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서대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단어죠. 병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세상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자망초에는 오징어하고 병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안강마에는 드디어 갈치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먹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잡어 생선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갈치가 위판 접수되는 데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갈치가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갈치가 많이 나오고 병어는 양이 많이 줄었고요. 뭐 한띠 갈치부터 소갈치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좀 더 작은 갈치들은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한띠 갈치 이상 거를 거의 주로 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갈치가 좀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많은 생선들이 들어올 때니까 많은 분들이 생선을 이제 찾으실 것 같아요. 많이. 네, 오늘부터 이제 또 갈치들 한번 보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겠죠. 갈치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분들 많은데 드디어 갈치가 이제 퍼져줘서 기분이 좋네요. 네, 지금도 바람이 살짝 부는데 태풍은 뭐 거의 소멸된 것 같은데 이제 비도 그쳤어요. 어제까지 비가 좀 곳곳에 따라서 뭐 폭우가 내리는 것도 좀 있었는데 비는 많이 그쳤고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원한데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이제 또 습하기도 하고 항상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건강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